안녕하세요. 팔레온 고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0월 15일자 팔레온고 민사 세무사와 소멸시효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8월 2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311111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청구이 사건이고요. 원고는 이제 채무자고 피고는 채권자인 세무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구인은 공수가 바뀌는 거죠. 이미 이제 패소한 채무자, 그러니까 그 패소한 쪽이 승소한 확정 판결 갖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더 이상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청구이 소속의 기본적인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강제 집행, 확정 판결에 기한 강제 집행을 개시한 경우에 요 강제 집행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서 채무자가 이제 채권자를 상대로 판결의 효력, 그러니까 판결문이 더 이상 효력이 없다. 라고 주장하면서 하는 청구이의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원고가 채무자로서 청구를 했는데 이겼죠. 이겼는데 대법원이 와서 지금 세무사가 상고해서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원고는 제주시의 빌라 매수를 해가지고 A라는 사람에게 임대 업무를 위임했습니다. 근데 A라는 사람이 2015년 5월경에 피고에게 빌라에 관한 세무 업무를 위임해 줍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의 2014년 종합소득세, 그 세무사니까 2014년 원고의 2014년 종합소득세, 2015년, 2016년 세금 신고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원고의 이제 세금 신고를 이제 A라는 사람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해준 거죠.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이 받았지만 실제로는 원고의 이제 세금 업무를 제진한 거니까 원고에 대해서 이제 왜 돈 안 줘? 이러면서 2019년 12월 17일날 원고에 대해서 세무 여격비 429만 원의 지급 명령 및 신청을 해서 확정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고가 그래도 안 주니까 원고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원고가 강제 집행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문제는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이 경우죠. 이 지금 소득세 관련 업무를 해줬으니까 이 직무에 관한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 3년의 규정이 유추 적용되느냐, 요게 문제입니다. 원심은 유추 된다, 적용이 된다고 보고, 원고에게 승소를 해준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민법 제163조 제5호에 보면,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대리사 및 사법서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을 3년 소멸시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세무사가 없어요. 세무사에는 단기 소멸시효 규정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 규정에 대해서 과연 이 규정을 세무사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 요게 이제 핵심인데, 대법원 뭐라 하면 이 규정은 주체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즉,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대리사, 사법서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을 3년이라고 한 것이지, 직무에 관한 채권은 다 3년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그럼 직무에 관한 채권을 다 하려면, 유추 적용 대상이 불명확해 진다. 따라서 이 규정을 유추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무사의 직무는 상인도 아니고 아니기 때문에 상사 5등 계약 5년 시효도 적용 안 된다. 따라서 단기도 안 되고 상사도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일반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된다는 거죠. 따라서 세무사의 그 채권이 여태 남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이거는 강제 집행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 되는 거죠. 이 단기, 3년 단기 소멸시효에 관한 유추적용을 할 수 없다는 건데, 좀, 약간, 상식적으로는 안 맞는 거죠. 원심이 상식적인 해석인데, 민법의 규정이 너무 오래됐고, 현실과 매우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 세무사가 과연 여기 말하고 있는 공증인, 변호사, 사법서사, 뭐, 이런, 하고 좀 다른 직무인가? 좀 의문이 들죠. 어쨌든, 요거는 세무사에 대해서 민법을 개정하는 거고, 유추 적용 시에 법적 혼란이 있을 걸 우려하는 겁니다. 이제 다만 통상 민법 규정 유추 적용을 많이 합니다. 근데 왜 혼란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면 이 단기 소멸시효라는 거는 명확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건지 아닌지가 너무 헷갈리고 그때마다 분쟁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소멸시효는 그렇게 복잡하게 가서는 안 된다. 이거는 명확하게 나와야 되고 법이 없으면 유추 적용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따라서 요거는 좀 소멸시효기 때문에 유추 적용을 좀 주저한 면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요건 좀 특이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